물놀이나 야외 활동이 많고 고온다습한 여름철엔 피부 건강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건강투데이, 오늘은 여름철 피부 관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여름철 대표적인 피부 질환은 피부가 타는 일광화상입니다.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피부가 손상되는 질환인데 초기 단계는 피부가 붉게 변하고 심한 경우 물집이 생기거나 표피가 벗겨지기도 합니다. 일광화상이 생긴 부위에 차가운 알로에 겔이나 수분크림을 바르거나 팩을 해주면 보통 일주일 내로 호전되지만 통증이나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병원을 찾아 소염제제를 처방받아야 합니다. 곤충이나 벌레에 물려 농가진이 생기거나 풀독 등의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기도 하는데 가렵더라도 긁거나 침을 바르는 것은 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특히 독이 있는 벌레나 뱀, 야생 진드기 등에 물린 경우는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곤충, 벌레에 물리거나 풀독이 올라 농가진이나 접촉 피부염이 생기면 가벼운 증상일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우선 냉찜질로 열감과 붓기를 진정시키고 더 부어르지 않으면 온찜질로 부종을 완화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고온다습한 날씨로 땀띠나 습진이 잘 생길 수 있는데 간단한 샤워나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